인천 지역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 기록한 것.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인천 아파트 값이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9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3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 연속 같은 하락률을 보이다가 이번 주 마이너스 0.3%대까지 하락폭을 확대한 것이죠. 지난 2013년 1월 2주 역대 최대 하락률을 경신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인천의 아파트 분위기는 더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며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2022년 9월 26일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나 지금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혀 살아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연수구, 서구, 남동구 모두 지난주와 비교해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가 크게 작용하며 신도시와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보면 연수구 송도동 송도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전용 면적 64제곱미터 12층 매물은 2022년 9월 29일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대가 2021년 지난해 9월 9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며 1년 만에 3억 2천만 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30%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남동구 논현동 에코메트로 12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10층은 2022년 9월 28일 5억 3천만 원에 직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 7억 1,500만 원 25층과 비교해 1억 8,500만 원 내린 가격입니다. 직거래는 보통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절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 그 가격대까지 근접해서 아파트 가격이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구 청라동 청라롯데캐슬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3층 매물은 최근 7억 원에 팔려 2022년 1월 최고가 9억 9천만 원 11층 대비 2억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지금 연수구 송도, 남동구 논현동, 서구 청라동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인천 아파트 전세시장 역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전세값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천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고 부평구는 산곡 갈산 부계동, 서구는 마전 원길 청라동 위주로 하락하며 지난주 대비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가장 앞장서서 하락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죠. 10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고 그동안 하락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의 위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정도 위기를 느껴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처음 경험해본 사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는 것은 10년 전 사태를 지금 사람들이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우리는 제2의 IMF라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2009년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해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금융기관들은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파산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몇몇 금융기관들의 위기에서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쳤죠.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직간접으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시장이 경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에 육박합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월급의 대부분은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립니다. 2008년 초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작정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부실화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부실이었죠. 2008년 이 서브프라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S 자산유동화증권, MBS 주택담보부증권 등이 연쇄부도가 나면서 터진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됩니다. 이를 가리켜 2008 글로벌 금융위기라고도 부르죠. 지금 이때와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중소형 금융사가 무너질까봐 대형 금융사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그 양상은 다르지만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인천 부동산이 2008년 사태와 비슷하게 갈까봐 많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죠. 2022년 11월 금리가 추가 인상이 될 테고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지역의 아파트가 10년 만에 최대 하락인 사건. 정답은 존재하지만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